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 법원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당한 국민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국가 배상의 취지나 이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민협당은 대한민국을 군력으로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북한군의 지령에 따라 조직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이들 협상이 북한군의 노동정의 전쟁을 토대로 전국 생계의 일꾼으로 제가 내부에서도 말한 말 반복하면요. 이 사건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 법원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당한 국민에게 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국가배상금의 판결이 가지급이 난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됐고 그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줬다 뺏는 과정이 생긴 거죠. 그런데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이 6억이고 그런데 돌려줘야 될 돈이 15억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이 집을 압류당하고 집을 뺏기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법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국가는 15억을 다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나 이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청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한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 이 화해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국정원과 저희는 이 사안에서 오로지 개별 국민이 겪게 되는 억울함만 생각하고 진영 논리나 어떤 정치 논리는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꼭 이 부분을 화해 공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양쪽에 논리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 있는 판단이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동의하시겠지만 좀 억울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피해를 받은 거에서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집을 팔고 돈을 더 토해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면들이 그분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했고요.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든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고 거기에 그걸 시정할 수 있다면 나서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급이 일어난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우연히 여러 가지 겹쳐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유사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과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고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개별 사안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 억울함 그리고 법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인류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